네. 통변론을 제가 이제 전주에 일주일 됐네, 나온 지가 됐는데, 저도 예상했는데 많이 팔려요, 예상대로. 청권을 일제 하는데, 청권인데 얼마 안 남아서 또 이제 많이 팔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더라고요. 나와 네. 있어.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출판사 책방을 통해서 나간 거,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판 것도 많이 나갔거든. 근데 저 그렇게 검토를 해도 이렇게 확 오자 탈자가 나와. 그래, 화가 나 죽겠어. 출판사한테 또 파풀이도 해고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틀리게 그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도 화가 나니까 하풀이를 좀 했어, 출판사에다. 자, 첫째 교전이 14페이지 7째 줄에 신임계을 병신병 이렇게 해뒀는데 이렇게 해놨어. 책도 못하나. 이거를 그러니까. 책에 나오게 이거랑 새로 나온 책이에요. 야, 조용 좀. 자, 이게 또 여기서도 잘못됐고, 또 16페이지에 첫째 줄에 1964년생으로 돼요. 1955년생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64년생을 고쳤는데 화가 나더라고, 이게. 그 다음 30페이지에 셋째 줄에 기민대, 아니, 을민대 기미로 해놨어. 그래, 기토를 을목으로 고치고. 46페이지 첫째 줄도 85년생이 아니라 65년생이에요. 우리 저 선생님들 좀 메모 해놨다가 고치세요. 나도 그냥 화가 나서 죽겠더라고. 아, 이런 것을 소중한 걸 갖다가, 우리가 실수하면 그렇다 치지만은, 이걸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왜 실수를 하냐고. 이건 좀 신뢰성이 문제가 있는데, 일제대학 때는 좀 어쩔 수 없단다. 고쳐야 돼. 어쩔 수 없어. 하여튼, 뭐, 어찌됐든, 원인이 어찌됐든, 저로서는 죄송한 입장입니다. 사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고쳐주시고, 선생님, 넓은 책은요, 이해를 해주세요. 책은 아무리 교정을 봐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어찌됐든 기분은 별로더라고. 선생님이 우리는 항상 무결점주의거든. 예, 85년생이 아니라 65년생. 14페이지 7개 줄을. 아니, 제 그러니까 여기는 46페이지 첫째 줄 85가 아니라 65라니까. 예. 자, 이건 잘 정리를 하시고요. 예. 자, 정리를 하시고. 을미년에 무자월에 경오일에 병술시에 태어난 67세 여자. 뭐는 사주로 보여요? 약초키 와요. 약초키요. 자, 약초 키운다. 잠이 진토. 그렇지. 을목 키운 자월에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는 자 미토가 붙어 있으면은 진토작용을 한다겠죠? 네. 진토작용을 하는 거예요. 진토로 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일단 그래서 원진작용이 없다 그랬죠? 을목 약초 키우는 사주. 무토는 겨울에 큰 산. 술시야. 술시 겨울에 경금은 별이라 그랬죠? 병화는 태양도 되지만 달도 돼. 또 경금은 큰 바위도 되고 태양이 돼. 태양이
경금 옆에 변화가 있으면은 빛나는 반사작용이라고 그랬죠. 네. 큰 바위가 태양에 빛나서 반짝반짝 빛이 나. 설악산에 있나 울산 바위가? 네. 그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이 환해. 인물이 울산 바위요? 네? 경금 옆에 변화 있으면 인물이 환하다니까. 빛나는 반사작용, 경금이 반짝반짝 빛이 나, 햇빛에 큰 울산 바위가. 물론 밤에 태어나서는 달과 별이 의미도 있어. 큰 산에 달과 별이 떠 있어. 달과 별이 떠 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날씨가 맑다. 날씨가 맑다는 얘기요. 하늘을 다 보고 날씨, 별과 달을 다 보니까. 그리고 그 뒤편으로 약초들이 옥토에 자리 잡고. 괜찮아잖아. 그림 좋잖아. 가을에 붙어 방송방송. 그림이 좋잖아요. 네. 자, 근데 자월에는 뭐가 필요해? 무토, 병화, 조가 필요해. 아와. 조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조으로는 지지로는 오미술이라겠죠. 자, 천간으로는 정병화요. 네. 정병화가 되고 첫째는 무토야. 무토. 자월에는 무토를 일용신 쓴다겠죠. 진룡시 그러고 병장 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가 있어. 이거는 아주 중요한 혁이야. 천간에. 그 다음에 지지로는 뭐가 있어? 오미술이 다 있어. 오화도 있고 술토도 있고 미토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유복하게 자랐겠죠. 남편 덕이 있겠죠. 네. 그럼 말년복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또 한편을 보면은 한번 자세히 봐봐. 꼭 그럴까? 논리대로? 논리대로 꼭 그럴까? 역용신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 네? 자가 약해서. 자월이지만은 추위가 굉장히 강한 계절이지만은 천간에 무토가 뒤에서 방풍을 다 해주니까 괜찮은데 지지를 보니까 불바다 집안인데 전부 불이야. 옷을 하고. 거기다가 병화까지 떴으면 병화는 물론 달이지만 결국은 계절에 따라서 뜨거운 열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수가 살겠어 못 살겠어? 오히려 자수가 약해요. 겨울에는 조우용신으로 화를 써야 되는데 이 사주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너무 강해. 화가 강하면 뭘 써라? 역용신을 써라겠잖아. 신자진 용 반대의 용신을 써. 겨울에 그러니까 화를 쐈는데 반대의 용신을 쓰니까 뭘 써야 돼? 술을 써야 된다. 술을 써야 돼. 술은 술랑 기운은 차가운 기운이야. 그러니까 뭐야? 겨울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 놀러 갔더니 보일러를 몇 개를 켜놨어. 찜질방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집안이다. 불레를 엄청 옷을 화국에다가 그냥 미토에다 뜨거운 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는 따뜻한 것 같은데 아주 찜질방이 되니까 오래 있겠어 못 있겠어요. 못 있고 다 방에서 뛰쳐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역용신이라고. 역용신 반대의 용신을 쓰는 거야. 술을 써야 돼. 오히려 차가운 기운을 써야 돼. 역용신을 쓰게 되면 어떤 경우가 일어날까? 점차 인덕이 멀어지고 인덕이 없다. 불평불면이 편견이 많아지고 불평. 그렇지. 인덕이 멀어져. 인덕이 멀어져 가고 여자인 경우에 부부 관계 할수록 자궁 성 자궁 산부인과 병이 산부인과 병입니다. 산부인과 병이란 것은 자궁이잖아요. 여자들은 그렇다니까. 여자들은 자. 그런데 뭐 그런데 역용신을 쓴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사도 좀 풀이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역용신을 쓰니까 금방 역용신에 대한 그런 흉의도 있어. 뭐 인덕이 갈수록 멀어지고 산부인과 병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럼 사오미에 오면은 이게 경금 살겠어 죽겠어? 죽겠잖아. 또 오중에 병기정이 있는데 병화가 나갔죠. 그리고 네. 옷을 하고 병화가 있죠. 네. 그래서 나는 병수를 일간 대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
일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언제? 사오미 오늘. 사오미. 이 대운부터 이 40일 대운부터는 이때까지는 역경신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이 진토도 있고 괜찮으니까. 근데 일 경인 같으면 인호수 화국을 가니까 이때는 역경신 써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사주 풀이가 좀 상당히 난해해요. 나는 계사대운부터 일간을 병술로 대응으로 받았는데 대응으로 일간으로. 왜냐 병화 경으로 계속 보면 계사대운 갑오 을미래 경금 다 녹아서 물이 되겠죠. 살 길이 없는 거야 살 길이. 그래서 계사대운부터 병술을 일간 대응으로 보고 그래야 살아야 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까 67 살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사주가 이 특히 갑오대운에 오면은 옷을 하고 오미 하고게 경금 살겠냐고 못 살지. 좌우 충대면서 좌수는 증발이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뭐 아 이건 뭔가 뭐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병수를 일간 대응으로 보는데 자 그러니까 화 사오미 대운이 되니까 화가 너무 강하죠 병화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 뭘 해야 돼? 설을 해야 되잖아. 빼줘야 돼. 설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습토. 습토가 습토. 필요해. 습토. 창간에는 기토고 지지로는 진토나 축토 진토, 운이 와야 돼. 이런 운이 와야 된단 말이야. 화기를 좀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사오미 대운은 화가 너무 강하니까 집에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못 있잖아.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열불 나요. 화통 터지잖아. 집에 들어가면 이 사주 자체도 우라통 터질 일만 있는 거야. 너무 불이 강하니까 화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사오미 대운이 집에 못 붙어 있어. 정신없이 일해야 돼.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돼. 정신없이 일해야 돼.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야. 굉장히 바쁘게 살아. 왜? 화기를 빼야 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화왕사주들이 화왕사주들이 병마성 강하다고 했죠. 네네. 그다음에 화왕사주들이 화합병이 잘 걸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화합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우울증으로 가 우울증이면서 거기서도 헤어나지 못하면은 노이로제 정신병자 돼서 정신병 정신병 가야지 뭐. 그 화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화를 다스려야 돼. 화기를 수승화강이라 그러잖아. 화기를 내치고 수기는 올려주고. 그러니까 사오미 대운에는 병술이 굉장히 바쁘게 산단 말이야. 바쁘게 산다. 이제 지금도 일미 대운이니까 마찬가지야. 집에 있으면 병나. 무엇을 해더라도 해야 되는 거야. 돈벌이를 하든지 동네를 몇 바퀴 돌든지 어찌됐든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야. 이제 신대운으로 가면서 경금이 살아나면서 이 신대운부터 재대운이야. 병한테는 재대운이라고. 제대운에는 일간 할 일을 떠나서 무조건 돈 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치지 많아요. 돈 벌지 안 벌지 모르겠지만 제대운 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용돈 탄다. 나이 들어서 돈 번 사람도 있는데 아쉽게 선생님 안 벌어도 번 사람 있다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서 제대운 오면은 노후보장이 잘 됐단 거예요. 정부에서 돈 준다 그 말이에요. 노후연금 보장을 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돈을 챙겨준다는 의미도 있어. 자, 그러고 그러면은 저 남편이 누굴까? 일단 경호일주로 봤을 때는 경호일주로 41세부터 병호일주로 보란 얘기예요. 네, 네. 그 전에는 경호로 봐. 경호로 보면은 을경합, 오미합했으니까 을미가 남편이 돼. 을미 남편 벽호자는 똑똑하겠죠? 네. 여기서 목극토 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겠죠? 네. 굉장히 열심히 했겠잖아. 을목이 목극토 하기 힘든 거예요. 갑목은 무토로 갔다 목극토 딱 하는데 을목이 무토를 목극토 하려면 호미 갖고 큰 산을 개가는 형상이라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일복이 많은 거예요. 일이 무겁고 일복이 많고 일에 치여 사는 거예요. 남편이 일에 치여 사는데 무자가 가로막고 있어. 오미합, 울경합 있어. 그러니까 어쩐다고. 떨어져 살든지 주말부부든지 문수가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사 대원이면서 일간이 병술로 바꿔지면은 남편이 경호로 바뀌어요. 경호로. 또 을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예. 을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나는 여기서도 헤맸어. 을미로 계속 봐야 될까? 아니면 경호로 봐야겠다. 나는 을미로 봐. 일단은 을미로 처음에 결혼했으니까. 예. 근데 이 둘인데 술미 형이 되어 있어. 계사대원부터 지지고 벗고 싸우기 시작한 거야. 계사대원부터 형이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더 멀어졌어. 무자고 경호하고 사이가. 아까는 경호로 있을 때 무자 한 칸이 있었는데 병술로 보니까 큰 바위를 건너가야 되고 큰 산을 넘어가야 되고 남편 만나려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술미 만나면 지지고 벗고 싸우니까 아마 이혼하지 않았을까.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각방 써. 같이 살아도. 그러다가 이혼하게 됐어. 집을 벗고 싸우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축이 있으면은 여자들은 무조건 천핵성이라겠죠? 네. 살면서 액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허리가 안 좋다 그랬죠? 네. 허리가 안 좋고. 근데 여기서 축미충을 해버렸죠? 네. 축미충 부모공에 문제가 있다겠죠? 네. 해묘의 자는 뭐다? 12지 신살? 도화. 도화죠. 월지 도화 망신은 부모 두 분 결혼수. 여기서 중미충하고 여기 도화니까 틀림없이 엄마 재치라고 돼 있어. 책에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맞더라. 부모 중에 한 분은 두 분 결혼했을 거다. 두 분 다 결혼할 수도 있고 반드시 부모 문제는 있다 그 말이야. 부모가 이혼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부모 이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운이 현재 67이니까 은미 대운이 정신없이 살고 정신없이 살게 돼. 남편 올 수 있을까 없을까? 결혼했다 이제 이혼했어. 이혼했으면 뭐 남편 다시 만날 수 있어 없어? 다시 만나면 이제 경호를 만나. 옷을 합 때문에 네. 옷을 합때 경호를 만나면 72년에 경금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녹아요. 못 살잖아. 그러니까 72년까지는 결혼 재혼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사주가. 한다면 72년 이후에 경금 살아나죠, 신에. 재혼을 한다면 71 이후에 재혼이 가능한 사주다, 그 말이야. 아유, 그때 뭐 하라 해요? 경금 녹아서 살 수가 없어. 아니, 한다면 그렇다니까. 한다면. 그러고. 일단 경금이 사주에서 녹았어. 경금 녹았어. 어디가 녹았어? 폐, 대장. 그렇지. 반드시 폐에는 문제가 있어. 대장 열받았죠? 네. 대장 열받았으니까 네. 설사병이 있든지 설사병이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대장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 그리고 폐, 술토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폐로 죽는다 그랬죠? 네. 마음이 따뜻해서 사기 잘 당한다 그랬죠? 네. 부처라겠죠? 불교하고 인연이 깊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결국은 이거 폐로 가는데 폐 조심해라. 폐 조심해라. 세지도 돼요? 말년 뭐 연류되는 것 같아요. 이 자수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아닌지 맞긴 한데 이분 사주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어려웠죠? 네, 많이 어려워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이혼한 거 맞고요. 몇 살에 이혼했을까요? 44살인가 5살 때 이혼하셨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 계사로 가는, 이때 이혼수가 있다니까. 네. 이혼수가, 예, 이혼수. 44살에. 네. 예, 그러니까 딱 맞아. 계사 대원에 오면 이혼하겠더라고. 네, 사주 원곡 자체가 이게 좋은 것 같았는데 너무 잘 사셨어요. 사모님이셨고 막 그랬는데 결혼하고 남편분이 너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대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줬다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새벽 2시 되면 들어온다고 딸이 아빠 아직 올 시간 안 됐잖아 막 이랬대요, 어렸을 때. 뭐 그러고 이혼하고 딸은 아버지가 키웠는지 그때 이후로 딸을 본 적이 없대요.
44살 아, 때. 딸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키우고 있다고? 예, 그리고 아버지를 더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 딸이 이제 경금 입장에서는 자수잖아요. 네. 둘이는 잠이 진토로가 좀 나는 충이 걸려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어? 을미한테 가겠지, 남편한테. 그때 이후로 딸을 한 번도 뭐 이렇게 딸도 차갑고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데 말씀대로 아니 여름이 더 좋아야 되는데 대운이 흐름이. 그러고 나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하시는데 뭐 절에서 이제 절 음식 만드시는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뭐 그리고 이제 네 사세요 혼자 지금은 쉬고 계시는데 지금은 집에 있어요? 네 이제 신지 네. 한 1년 되셨어요. 아, 1년이? 근데 이 대원에는 굉장히 바쁘게 산 거 맞아요? 네 정말 바쁘게 사셨나 봐요. 아 그래도 잠시 이제 쉬고 있는데 지금도 집에 있어도 집에 붙어 있지는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말씀대로 네. 진짜 뭐 산책이라도 하시고 밖에 나가시죠. 네.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약간 명상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폐에 문제 있거나 그러시나 아직 않으시거든요. 폐는 아직 문제 없고. 네. 대장에 문제 있지 않을까? 대장도 문제 없으세요. 이분이 명상하신다고 이제 비건하세요. 그러니까 고기랑 뭐 이런 걸 전혀 안 드시거든요. 고기를? 네네네. 뭐 멸치 하나도 안 드세요. 아 네네네. 완전 비건하세요. 먹는 것은 스님이네. 네 스님처럼 스님보다 더 스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남자를 이 이혼하시고 남자를 한 명 만나서 도망다니다시피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셨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은 굉장히 남자가 포악한 네, 너무 이게 줄려버렸어요. 네, 포악한 남자를 만나. 그러면 경호를 만났는데 경금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흉폭이죠. 아니면은 네, 어떻게 남자가 있는 듯 없는지 조용히 살든지. 그러면 아주 그 저 깡으로 살아 남자. 그래서 아주 포악한 남편을 만나게 돼 있어. 네, 이게 남자라면 치를 떨어 인생이 남자 한 두 명,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도 너무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 만났던 남자도 도망 다니셨어요. 네. 네, 소름 끼친다고. 자기 인생에 이제 남자는 없다고 하시거든요. 네. 변신대원으로 가면 있어. 네, 있어. 아,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늙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곳에 정착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데 네. 집을 얻어서 그렇게 다음 대운 때 좋을지 그걸 묻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는 다음... 괜찮을까요? 네? 허리. 예, 허리. 허리라기보다 예, 뭐 그런 쪽에 항상 건강을 신경 쓰셔가지고 혼자서 이게 죽이 있으면 되게 허리가 안 좋아. 네, 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도 그래도 운동하시고 항상 하시거든요. 항상 정신에 집중하세요. 혹시 그 부모 문제도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태어나자마자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이제 뭐 7남매인지 뭐 9남매인지 키우셨나 봐요. 네. 아주 꼿꼿하게 키우셨나 봐요. 근데 이제 옛날 분이라 재혼은 안 하셨네. 네,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나 봐요. 반드시 부모공에 문제는 있어. 네네네. 네. 그 돌아가셨나 봐 일찍이. 네. 그러니까 여기 해묘미 자 도화모면 도화모 엄마가 제치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네네. 자녀들 키우느라고 재혼을 안 했을 뿐이지 제치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그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막내. 여기서도 충미충 부합은 네. 반드시 부모 공연 문제가 있게 되고. 네 그리고 네. 인물이 좋으세요. 네 이쁘세요. 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가만히 달과 별이 다 떠 있다고. 아 네네 경금이 오화를 가지면은 마이크라고 하셨잖아요. 말도 네네. 잘할 거예요. 네, 말도 잘하고. 말도 달변이야. 왜냐면은 경금이 옛날 일간으로 봤을 때 오화를 깔고 오화가 마이크라 했잖아 내가. 네, 마이크를 달고 다녀. 그렇게 말을 굉장히 잘해.
이쁘시고 뭐 노래도 잘하신대요. 저 노래를 못 들어가지고. 경금 있으니까. 예. 아 예. 노래 잘하고 말 잘하고 인물 좋고 뭐 그런. 네, 인물 좋으시고 그리고 막 정신적인 거에 상당히 예, 집중하시는데. 네. 화가 강한 사람들이 정신 세계에서 산다 그랬죠. 네네네. 목 근목이 강하면 물질적인 걸 추구하고 이 사람 거의 네. 화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지. 네. 그리고 제가 멸치까지 안 먹으면 좀 그러네. 네, 정말 단백질은 두부로만 하세요. 아, 근데 멸치가 좀 서운하지. 네. 아, 진짜 궁금한 게 이거 딱 하나거든요. 이제 그 삶이 안정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지만 물어보시고 다음 대운 때. 다음 대운은 일단 좋아요. 이제 5화로 5화로 이제 신금 녹여서 진짜 잘 살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병신 대운에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대체적으로 네. 보면은 돈 번다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운이 오면은 돈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어요. 네, 뭘 해도 또, 하죠. 네. 하여튼 운이 좋으면 되더라고. 근데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네네. 말년에 제대운을 타면은 노후 보장 잘 돼 있다고 보시라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이 개수가 오잖아요. 내년? 개수 아주 치를 떨거든요, 이분께서. 뭘? 그러니까 개묘년인데. 내년 개묘년. 네, 개수 아주 네. 치를 떠세요. 좀 조용. 개묘년인데 개수를 아주 치를 떠시거든요. 개수? 네, 아주 싫어하세요. 개수는 안, 병화가 개수를 싫어하죠. 네. 무게합을 해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어차피 개수가 병화까지는 와요. 네. 경금을 녹슬게도 해요. 네. 그래서 개수 오면 흑운차을이라 빛을 좀 잃죠. 네. 이게 개수가 남자죠. 관이니까 네. 남자 때문에 빛을 잃을 수도 있어. 네. 내년에 남자 만나면 좋은 남자는 못 되겠죠. 네. 근데 금년에는 이민년이죠. 네. 이민년에는 강이 상령하니까 금년에 남자 만나면 괜찮해. 근데 인옷을 화국을 짜버리죠. 네. 인옷을 화국을 짜니까 금년에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항상 돌아다녀야 되는데 더우면 이제 불바다잖아 또. 네. 그래서 금년에도 집에 있으면 안 돼. 화병 나고 우라통 터져 돌아다녀야 돼. 일을 안 하더라도. 네. 초저녁 되면 사직하세요. 네. 그럼 내년은 돌아다니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러더라도 돌아다녀야지. 아 묘는 괜찮나요? 내년에는 이제 내가 개수 네. 때문에 힘은 들더라도 괜찮아. 그나마 괜찮나요? 그럼 다음 대년 다음 대운부터는 괜찮네요. 그러면? 아 괜찮죠. 병신 대운부터는 병한테는 재대운이고 신자 소가 강해지죠. 네. 오화로 신금을 녹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오술 화가 강하기 때문에 녹이는 거예요. 아, 네. 병신대운에는 경제 활동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자 만나도 괜찮다는 거네요. 네, 그때는 이제 괜찮아요. 아, 자, 다른 분들 질문하세요. 그리고 좀 잠깐 좀. 예, 네, 말을 잘해. 그런데 일주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오화를 가져와서 오화가 오화란 게 욕지 오화가 뭐예요? 천간에 오르면 정화죠. 이거 혀요. 혀도 되고 심장도 되고 혀로 뭐다 혀로 말을 하잖아. 그래 말이란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오화를 쓴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잘하고 오화가 말도 되잖아. 네. 내가 하는 말이고 이거 좀 동물 말이야. 아. 말. 말이 서서 자, 앉아서 자, 서서 자잖아. 그래서 역마식기가 굉장히 강한 거야. 앉을 수가 없어. 이거 백마잖아. 백마. 백마탄 공주인가 백마탄 왕자인가 몰라도 백마잖아. 네. 여자니까 공주네. 근데 이제 병술 놓고 해서 이 병신대운에 결혼하면 백마탄 남자를 만나겠지. 아, 진짜요? 네. 아, 그죠, 그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 말 잘해
아,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분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가 이제 자기를 이제 좋은 건지 알고 왔다가 그렇게 떠났더래요. 사람들이? 네네네. 사람들은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사오미 대원에는 불바다 사주가 되는데 올 수가 없지. 조우가 안 돼 있잖아요. 사람들 뭐라 했어? 다 떨어져 가거든. 인덕이 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 아, 네. 그런 형식.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 사람이 아무리 신대운이 들어와도 병신대운이 들어와도 2025년부터 을사병호 정미인데 이 3년은 안 좋지 않나요? 아, 세운은 그렇게 좋게 받쳐주진 못하죠. 네. 네, 그래도 병신대운 자체가 계절로 봐서 가을로 가고 서늘한 네. 계절이면서 제대운을 그러니까 을사병호 정미로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대운을 더 좀 많이 치중해서 봐야 되네요. 그죠? 일단 대운이 좋죠.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요. 네. 주어진 환경이. 내가 여름을 거쳐서 시원한 가을로 왔기 때문에 일단 좋은 환경이 왔죠. 네. 괜찮아. 네. 선생님, 이게 경호 일주가 오화 대신에 만약에 자수가 있어도 이럴 때는 여경신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물이 이게 경호 일주잖아요. 네. 오화 대신에 거기에 자수 하나가 플러스 된다면 이걸 그대로 화대운으로 뭐 가는 게 더 뭐 나쁘다 이렇게 그대로 보나요? 여경신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아니 제사 전부터 내가 병수를 일간 대운으로 보라 그랬죠. 네, 근데 그게 경호일주가 아니고 만약에 다수 하나가 거기에 더 첨가가 된다. 5화 대신에 경자일주라고 했을 때 경자일주. 경자일주라면 이게 사주가 완전히 대운이 바뀌는 거 아니, 아니에요? 경호일주가 아니고 경자일주라면? 네, 네. 그러면 대운의 그 역할이 목화가 좋은지 이거랑 정반대로 되는 건지 궁금해요. 많이 자월에 경자일주고 그러면 이제 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움이 좋지. 조우가 맞춰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자 일주라고 해도 옆에 술토, 미토 이렇게 건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 그래도 자가 있으면 이분 일간 대응으로 안 봐요. 아, 네. 아, 그럴 때는 자가 강하지. 그러면 화대운이 그대로 좋은 걸로. 그렇지, 그렇지. 생각하면, 아, 술이 있으면은 시에 술이 있었으면은. 그 사주는 말년복 자녀복은 있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른 질문 있어요? 아, 또 질문 있는데 이분은 자식과는 인연이 없겠죠, 계속? 자리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녀하고는 괜찮해요. 이제 병술로 간다겠죠? 네. 그러니까 경호로 볼 땐 자우총 오고 잠이 온진으로 가서 을무이한테 가겠죠. 잠이 진토로 변해서. 예? 네. 남편한테 그럴 때 병술로 뭐 술하고 자 사이에 술 중에 정하고 자 중에 임수하고 정님 하버니까 아마 그러니까 언젠간 찾게 돼 있어. 아, 네. 네, 찾게 돼 있어. 네.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인터넷이 완전 끊겨갖고 정말 안 들렸거든요. 근데 네. 일간 대응에 저기 무자의 경호의 병술로 일간 대응이 이렇게 갔나요? 아니면 경호에서 병술로 바로 가나요? 병오인데 병화가 있죠? 네네. 병화가 나갔죠? 네. 병술에 오술 화국을 짜고 있죠? 네. 근데 임진까지는 괜찮은데 계사되어 오면 화가 너무 강해지면 경금이 살 수 없죠? 네네. 의지처가 없죠? 네. 의지처가 없으면 죽게 돼 있는데 살아있어요. 60세 현재. 네네. 네네. 그러면 이 사주에 항상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 네네. 이럴 때는 가장 강한 병, 일제에서 투출됐던 병수를 일간 대응으로 보고 계사대운부터 그렇게 보란 얘기예요. 네네. 화가 너무 강하고 을미가 네. 남편인데 무자 경호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술미형이 걸려 있죠. 옛날에 옥합으로 결혼했지만 네네. 술미형이 걸려서 만남 지지보고 싸우다가 큰 바위를 건너서 큰 산을 넘어서 을모가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멀어져서 이혼한다 그랬죠. 네. 계사대운을 이혼한다. 아까 사실 이혼했다 그랬잖아. 네, 감사합니다. 안 들렸거든요. 아까 아예 안 들렸어요. 선생님, 네. 그 41대운 때
그게 있었대요. 죽을 뻔한 고비를 교통사고를 한번 났었대요. 아. 네, 그게 아마 그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40일 대원에 교통사고를 네네네. 당했다고? 네,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네, 살았대요. 청약성 있는 사람들은 꼭 죽을 고비를 넘겨. 온실 청약성 있는 사람. 네, 또 백호도 있잖아요. 아, 네. 청약성이 살면서 액을 많이 당한다겠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경금하고 기토하고 만났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 경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 어렸을 때 한 네. 2년 동안에 기억이 없대요. 기억이 없다고? 네네네. 그 어렸을 때 한 뭐 그 기억이 없대요. 일단은 경금이 운식과 기토일 땐 경기를 많이 한다고도 얘기해. 근데 확인할 수 없잖아. 본인이 어린 네. 그 얘기를 하셔서 아는데 그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런 얘기는 안 써먹는데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선생님, 네. 그 술, 그 병술이 일제 일관대행으로 보면 술에서 무가 나갔잖아요. 네. 그럼 그걸 식신으로 명줄로도 봐야 되죠. 내 몸에서 뺐으니까. 여기서 무토를 명줄로 보기는 좀 그래. 그래요? 네, 여기서는 경호로 이제 봤을 때. 좀 그 명줄로 보기는 좀 애매하지. 그럼 이제부터 병술로 보내요. 이제 그 계사 지나고. 계사 전부터 병술로 보시라니까. 네. 그러니 그렇게 해야 맞아. 그래서. 네. 격국에서도 격을 우리가 월지 투출신을 잡죠. 네. 전기 여기 막 보잖아 초기. 네. 그리고 잠 요인은 그 자체가 격이고 뭐 걸록이니 양인이니 막 격이 있는데 격이란 것은 고정된 격이란 건 없어요. 아 네. 대운에 따라서 저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격을 하나로 고정시켜서 본다고 격국에서도 격국에서도 대운에 따라서 격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계속 공무원 생활이 죽을 때까지 전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나와서 상업 장사도 하잖아. 그러죠. 산 인생 모습이 다 바꿔진다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러죠. 아니 월급생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월급생 한 사람도 있지만은 네. 중간에 나와서 사업이기 하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그 인생 사례가 그렇게 가변적이라니까 격국도 마찬가지예요. 격도 이런 경우에는 좀 특수하잖아. 네, 이런 것 이것도 처음부터 경호 일조로 딱 놓고 봐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 대운에 따라서 너무 아주 강한 오행 쪽으로 쏠리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그 부산의 박도사 감법이에요. 근데 박도사가 책을 안 냈어. 제자도 없다 그래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공자훈 선생님하고. 부산에 박도사하고 5년간 수행을 같이 했어요. 지리산에서. 그래서 박도사에 대해서 우리 공장 선생님 입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박도사 책도 안 내고 제자도 없어.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후죽순으로 제자가 튀어나온 거야. 하신 분들이 학생 이 문제가 많아. 내가 제자. 내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내가 진짜. 실력도 박도사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 아는 영으로 받기 때문에 도를 통했어요. 그 영을 어떻게 가르쳐? 영은 내가 깨쳐야지. 내가 기도를 통해 깨쳐야지. 선생님 혹시 그러면 그 이분은 화가 많아서 그 물이 좀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화가 많은 사주도 특성 역마성 강하다. 우울증 걸리기 쉽다. 합병 걸리기 쉽다. 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우울화통 터지니까 밖으로 돌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보시라니까. 선생님 신대운부터는 이제 일주를 경호로 봐야 되죠? 네? 병신대운부터는 일주를 다시 경호로 돌아가요? 아니 병신대운부터 계속 병술을 본다고. 아. 예, 병신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네. 없죠? 예, 예, 예. 그냥 한 번 바뀌었으면 그대로 보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도 사주 체는 여기서 화가 대세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기세론이야. 박도사님이 기세론으로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공자훈 선생님. 우리 공자훈 선생님도 나한테 초창기에는 막 격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내가 물어봤지만은
난 항상 두고 쓰는 얘기가 기세론을 잘 보라 그랬어. 사주 팔자를 끌고 가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그랬어. 박도사님 그렇게 보고 박도사님은 절반은 영으로 본 거야. 절반. 그 사람 사주 이거는 여기 여기서 이제 종결. 예, 종결이에요. 감사합니다.